아유, 화음 보냈으면 됐지. 회장님도 편찮으신데 어떻게 왔어? 당연히 와야지. 규선이 너는 내 동생이나 다름없는데. 아, 역시 언니밖에 없어. 고모님 축하드려요. 어, 그래, 미래 너도 고맙다. 아, 좋다, 좋아. 우리 오빤 화환 하나를 안 보내. 뒤에서 신경 많이 써. 아까 내가 여기 간다고 하니까 고마워하던데. 웬일이래? 근데 우리 오빠가 언니한테 그런 속내도 털어놔? 아니 저기 요즘에 아버지 일로 좀 자주 만나다 보니까. 그렇구나. 미래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은데 남자친구는 있니? 아니요, 없어요. 아이고 이제 없는 게 자랑이다. 아 고모님, 저 요합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쳐요. 시간 빌 때 종종 찾아뵐게요. 말벗도 대드리고. 아유, 어쩜 이렇게 말도 예쁘게 해? 언니는 이런 때를 써 좋겠어. 아 참, 미국에서 주혁이는 잘 지내지?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화 한 통 없어. 미래야, 우리 주혁이랑 연락하니? 니들 어렸을 적부터 친하게 지냈잖아. 아, 요즘은 못 해봤어요. 오빠가 회사 일로 바쁜 것 같아서. 네가 연락 한번 해봐라. 내 전화는 귀찮은지 받지도 않아. 네, 그럴게요. 아, 이거 먹어, 언니. 맛있겠다.